네, 이번에는 경기 남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 중입니다. 자, 김한수 기자, 비가 조금씩 강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수원 화성 화옥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수원천 상류 쪽에 있어서 평소에는 하천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계속되는 비로 보시는 것처럼 하천 물이 상당히 불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는 산책로가 나 있어 인근 주민들이 평소에 자주 지나는 곳인데요. 지금은 물이 넘칠 것을 대비해 이렇게 차단봉을 내려 하천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네, 지금 그 밖에 태풍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수원을 포함해 경기 지역 전역에 오늘 오전 태풍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도는 어젯밤 비상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까지 높였는데요. 하천뿐 아니라 물가 인근의 주차장 약 40곳과 다리 100여 곳, 상사태 우려 지역 200여 곳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또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는 경기 여주에 지하차도 한 곳을 통제했습니다. 비가 계속되는 오후부터는 지하차도 통제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곧 뭐 점심시간이나 직장인들도 밖으로 나올 테고 또 나중에 오후에 퇴근길도 걱정입니다. 태풍이 수도권과 가까워지는 건 언제입니까? 네, 태풍은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 경기 남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가누는 한반도 내륙에 따라 매우 천천히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밤 수도권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태풍이 상륙하면서 풍속이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에 도달했을 때도 초속 24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지붕이나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수준입니다. 또 곳곳에 20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천 앞에서 JTBC 김한수입니다.